자, 이제 B. 관로 안에서 알맞은 곳을 골라라.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뭐, 접근 방법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 어떤 단어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겠는가,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요. 제가 뭐, 교과서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 방학이나 이렇게 시간이 되면, 또 리더스 뱅크 수업을 할 텐데, 어떤 부분에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얘는 왜 하필이면 이런 형태로 생겨야 되냐? 왜 ing냐? 왜 to냐? 왜 ed가 붙어 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제일 먼저 give her some juice 해놓고 drink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란 얘기죠. 누구한테? 뭐 일단 문장의 전체적인 구조는 give a b죠. a에게 b를 주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 옛날에 배웠던 거 해보면 얘를 보고 몇 형식이라고 합니까? 사형식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whom에 대한 대답과 what에 대한 대답이 연달아 나오고 둘다 give의 무슨 어다? 목적어다. 목적어가 몇개 있다? 목적어 두개 있다. 그래서 whom에 대한 대답을 보고 무슨 목적어라고 관전 목적어,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직접 목적어라고 하며 그 다음에 형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다? give b 직접 목적어를 먼저 땡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사용하는 단어가 조심해야 되는데 give 같은 경우에 뭐 써야 된다? to를 써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배웠었으니까 이것도 뭐 나와 있는 김에 한번 정리해봤고요. 여기서는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헐에게 some juice, 주스를 좀 주라고 했는데 주스는 주스인데 뭐 하기 위한 주스다? 마시기 위한 주스를 주라는 얘기니까 to drink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얘를 넣는다. 얘를 넣는다. 그러면 어디에서나 나올 만한 문장의 내용이 되냐면 여러분들 뭐그 판타지 소설이죠. 판타지 소설. 그래서 만약에 얘를 넣으면 뭐 하고 있는 주스를 주란 얘기냐고 주스가 뭐 하고 있는 주스를 주란 얘기가 돼 버리냐면 그녀에게 뭐 하고 있는 주스를 주래요. 마시고 있는 주스를 주라는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죠. 드링킹의 뜻이 드링크로부터 왔고 될수 있는 뜻이 두 가지가 있죠. 마시는 거, 마시는 중인. 근데 이 뜻으로 쓰였을 이 자리에는 안만 길어봤자 야, 이 뜻이면 이시죠. 그러니까 이 뜻이 안 되고 그러면 일단 문법적으로 가능한 형태는 둘다 돼. 둘다 되는데 만약에 얘를 쓰면 무슨 뜻이 되느냐? 그녀에게 뭘 주란 얘기가 돼 버려요. 뭔가를 마시고 있는 주스를 주란 얘기입니다. 주스가 어떻게 마시고 있는 주스가 어디 어떻게 있어? 얘가 뭘 마십니까? 얘가 뭐 물을 마십니까? 이상한 뜻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의미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뭔가 뭐 하기 위한 주스를 주어라, 마시기 위한 주스를 좀 주어라 이런 뜻이 돼야 되니까 이거고요. 조금 있다가 이 to drink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 성빈이나 여러분들한테 틀린 거 고쳐보라 했는데 뭐 이게 틀렸다 그러니까 갑자기 관계대명사를 막 써가지고 문장을 뭐 이렇게 써야 되나? 뭐 이렇게 하시던데요. 어쨌든 얘는 to drink, 마시기 위한 드링크, 아, 주스를 좀 주라는 문장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고, 이번에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중요한 문법이고,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는 경우가 쓰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한다 했냐. 자, 얘가 꾸밈을 받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스를 마시다라는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주스를 마시다가 뭡니까? 주스를 마시다 drink juice. 우리가 drink water 하듯이 drink juice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된다 쓸 필요가 없다 쓸 필요가 없죠. 이걸 문법적인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주스는 drink에 뭐가 될수 있다? 뭐가 될수 있다? 목적어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떤 전치사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인 전치사가 없는 그러니까 마실 주스 하면 just drink 라는 표현을 하면 되니까 이게 아무것도 쓸 필요가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아, 아까 선생님 뭐 프리하면서 낙서 많이 하죠. 자, 두 번째 문장 this problem is difficult to solve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한번 따져보면 일단 따져볼 때 일단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첫 걸음이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이 문제가 어떻답니까? 이 문제가 어떻다? 어렵대죠. 그렇죠? 어렵긴 어렵긴데 어려운데 뭐 하기에는 어렵답니까? 그렇죠? 해결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면 얘는 to 부정사에 성빈이가 생각할 때 무슨 용법일 것 같아? 뭐 말하면 상관없고 틀려도 상관없어요.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죠?
수빈이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죠. 자, 이게 만약에 명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얘를 그냥 뭐로 바꿔보느냐? 얘를 is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this problem is difficult in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일 리가 없어. 명사적 용법일 리가 없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형용사적 용법이란 바로 위에도 형용사적 용법이 나왔는데 형용사적 용법일 때 특징은 바로 뭐가 있다? 형용사의 꿈에 맞는 뭐가 존재한다? 명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는 가봐보니까 여기에 요런 게 있죠. difficulty의 뜻은 뭐고? 어려운 이란 뜻이고 힘든 이란 뜻이고 무슨 시예요? 그렇죠. 학교에서 얘기한 형용사죠. 그렇죠? 그거 가봐보니까 얘가 지금 뭘 만들고 있습니까? 얘가 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어려운, 풀기 어려운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이다? 얘는 부사적 용법이다. 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렵긴 어려운데 어찌 어렵대요? 풀기 어려운. 우리 믿기 어려운이 뭐였어? 믿기 어려운이 뭐였습니까? 믿기 어려운. 이거였죠? hard to believe. 그러니까 어찌 어려운 믿기에 어려운. 어찌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그래서 얘는 부사제목법이고 얘는 형용사제목법이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휘력이 조금 필요한데요. 성빈이 생각할 땐 polite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내가 수업할 때 종종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건 polite한 표현이에요. 뭔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좀 도와줄래? 너나좀 도와줄래가 뭐였어? 너나좀 도와줄래? Can you help me였죠? 그렇죠? 근데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게 이거 포함해서 네 가지죠. 뭐가 있었어요?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가 있었죠. 맞습니까? 근데 뭐하고 뭐는 polite한 표현이었다?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폴라이트한 표현이었죠. 그럼 폴라이트가 무슨 뜻이겠어요? 폴라이트의 뜻이. 공손한이라는 뜻이죠. 공손한. 예의 바른 공손한. 맞습니까?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 얘기 하고 있냐 하면은 공손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It is not polite. 누가? 네가. 뭐 하는 것? To speak that way.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네가 You가 to speak that way 하는 것은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공손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니까 자 이거 뭐와 관련된 문제인 이 문장은 뭘 물어본 거예요? 어문법 이거 기억나시죠? 의미상의 주어 그렇죠?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에서 for you를 쓸지 of you를 쓸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이 문장에 똑같은 의미가 You are not polite to speak that way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너는 공손하지가 않다. 뭐 하다니? To speak that way. 저런 식으로 얘기하다니 너는 공손하지 않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까? 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뭘 쓴다? Of you를 쓴다 했죠. It is not polite of you.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의미상의 주어와 관련돼서 of를 써야 하냐, for를 써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에서는 polite 이 어휘 같은 게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mean이라는 단어 있죠, mean. mean이 이런 뜻 말고 또 무슨 뜻도 있어요? 이런 뜻도 있죠. 그렇죠? 이건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말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Not polite, not polite 하고 같은 말이 뭐도 있고, mean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R로 시작하는 rude 같은 것도 있고, rude, 무례한. 있습니까? 이런 어휘 같은 것도 형용사,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 여러분, 관대한이 뭐였어요? 관대한. generous에서 generous.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반대되는 말이 잔인하니 뭐였어요? 잔인한 cruel이었죠. 이런 어휘들이 좀 어렵게 나오면
이 문제는 별로 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형용사가 어려운 형용사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무슨 뜻이지? 몰라서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영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단어도 많이 외워야 되고 문장도 외워야 되고 이런 것들 있죠. 그중에 얘는 어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어려운 단어를 rude, mean 이런 단어를 써서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단어도 많이 익혀야 되겠죠. 그럼 계속해서 this shirt is 어쩌고저쩌고 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얘의 특성 때문에 enough의 특성 때문에 바로 답이 나오죠. 그렇죠? enough big이야, big enough야. 그렇죠? big enough야 되니까 이건 어순이 안 맞는 거죠, 벌써. 그렇죠? 그래서 this shirt is too big to wear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4번은 추가적인 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자, 이 문장의 뜻은 이 셔츠는 너무 크다. This shirt is too big. 뭐 하기에는, to wear, 입기에는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다가 뭘 넣어볼 거냐면 내가라는 말을 넣어서 이 셔츠는 내가 입기에는 너무 크다라는 말로 바꿔볼 거예요. 저기다가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도 할 거냐 하면은 뭐도 할 거냐 하면은 이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을 뭐를 쓰면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와 뭐를 연결해놨습니까? 셔츠가 너무 큰게 뭐가 돼서 원인이 되어서 입을 수 있어, 입을 수 없어, 입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또 다른 형태로 바꿀 수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번도 추가적인 것들 해보기로 하겠고요. 되돌아가서 뭘 물어보기로 했느냐 하면은 아 요거. 요거 또 다른 표현 해보기로 했죠. Give her some juice to drink 해서 그녀에게 주라고 했죠. 뭐를 주라고 했냐? 약간의 주스를. 주스는 주스인데 뭐 하기 위한? 마시기 위한. 그러면 이 부분을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겠다고 할때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습니까? 누가 마시기 위한 주스를 주느냐? 이거를 생각해보라 했죠. 그렇죠? 그녀한테 주스를 주라고 했으니까 누가 마시기 위한 주스입니까? 당연히 그녀가 마시기 위한 주스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녀가 마시게 될 주스를 주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또 다른 이 부분을 이렇게 빼서 따로 쓰면 되겠죠. Some juice to drink의 또 다른 형태는 뭐? Some juice. Some juice는 주스인데 누가 뭐 하게 될? 그녀가 마실 수 있는 이렇게 합쳐야 되겠죠. 그녀가 마실 수 있는 주스를 줘라.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할게요란 말 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마실 수 있는? She can drink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에 some 주스를 집어넣어 봤더니 달고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그렇죠, 그냥 들어가죠.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딱 들어가죠. She can drink some juice.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쓸수 있는 단어는 뭐 또는 뭐? 뭐 또는 뭐? which 또는 that. 선생님, 자꾸 이 to 부동사의 형용사 용법이 나올 때마다 이걸 왜 자꾸 하느냐? 여러분들이 3과 4과에 모두 들어있다 했어요. 관계사도 들어있다 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that이나 which는 생략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로 뒤에 주어와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 이걸 보고 선행사라고 했죠. 선행사가 들어갈 자리가 드링크의 무슨 어다리니까? 목적어 다리니까 얘를 보고 뭐라 부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뭐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give her some juice that she can drink.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녀석 추가적인 거. 자, 이렇게 해보기로 했죠. 이 셔츠는 내가 입기에는 너무 크다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쵸? 네? 연필 저쪽에 가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 문장에 뭘 집어넣자는 겁니까? 문법적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집어넣자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맞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게 여러분들 머리에 떠올려야 될게 의미상의 주어를 어디다 넣을까 제일 먼저 생각한다 했죠.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는 어디 들어간다? to do 앞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동사는 아니고 여기 is니까 여기 동사는 is니까 to do 앞에 들어가죠. 그럼 여기다가 this shirt is too big 여기다 뭘 넣을 건데
내가 너무 큰 거야, 셔츠가 너무 큰 거야. 셔츠가 너무 큰 거죠. 내가 너무 큰게 아닌 거죠. 그럼 여기는 for me야, of me야. 그렇죠. 여기에다가 뭘 넣을 수 있다? For me를 넣을 수 있고. This shirt is too big for me to wear.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 짓을 왜 했느냐? 이 짓을 왜 했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 셔츠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그렇죠. 나는 입을 수가 없다. 이거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이거 쉬운 범위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럼 그렇게 해보면 이 셔츠가 매우 큽니다. This shirt. 어머? 그렇죠. This shirt is so big. 그래서 that. 그다음 내가 입어 못 입어. 자, 여기에 뭘쓸 때, 동사 쓸 차례죠. 누누이 얘기하는데 영어 좀 짜증나는 게 있죠. 수화시제. 그렇죠? 자, 그럼 뭐 쓰기 전에 얘를 한번 봐야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뭘 쓸지 결정됐죠? 그럼 여기다 뭐 쓸까? 그렇죠? can't wear라고 쓰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I can't wear it. 이 it 왜 써야 돼? 자, 이렇게 얘기했죠. 얘가 뭘 끌고 다닌다고?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닌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 where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이건 뭐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도 그런데 어쨌든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무슨 동사니까? 타동사니까. 그렇죠? 여기에 분명히 무엇을 못 입는지를 밝혀줘야 문장이 어떻게 된다? 독립만세를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it은 뭐 대신 온 거예요? 더, 그렇죠. 더 shirt 대신 온 거죠. 이게 소댓 구문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입을 수 없는지를 밝혀줘야지 이 부분이 뭐만세? 독립만세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과정도 조심해야 되나? 얘가 이렇게 되는 과정도 조심해야 돼요. 자, 소댓 구문을 썼을 때는 that을 기준으로 몇 개의 문장이야? 독립된 두 개의 문장이 접속사 that을 이용해서 붙어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투투용법이라고 했었죠. 투투용법으로 바뀔 때는 몇 개의 문장이에요? 한 개의 문장이죠. 접속사 없죠. 그렇죠? 투부정사를 사용했을 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this shirt가 여기 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또 계속 반복할 거니까 어차피 또 교과서에서 이 얘기가 나올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알맞은 말. I hope to be겠죠 뭐. I hope to be an English teacher. 여기서 우리가 잘 해야 될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얘가 어느 통 속에 쏙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통 뚜껑에 뭐라고 써 있어? 그렇죠. want라고 써 있죠. want to do 또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hope to do 또, wish to do 또, 그쵸, decide to do 또, 아, 기억나는데 다 얘기해보세요. 주로 미래에 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동사들이죠. 그쵸? 그건 조동사고요. 목적어로서 지금 얘기 정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명사적 용법일 때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만을 목적 what에 대한 대답으로 가질 수 있는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plan to do 라고 얘기해 버렸네. plan to do, decide to do 이런 것들은 to do만 좋아하고 또 다른 통이 하나 있고 여기 뚜껑에 뭐라고 써 있어? 그렇죠. enjoy라고 써 있죠. 그럼 여기는 뭐? 그거부터 할까요? 네. practice doing 또 F로 시작하는 F로 시작하는 finish doing, A로 시작하나, avoid doing. 뭐, 이게 답니까? K로 시작하는, kind가 동사입니까? keep doing. 그쵸? 오, 그렇죠. mind doing. 그쵸.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이 정도 많이 했어. 어? expect to do. expect to do.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통이 하나 더 있죠. 원래 제일 먼저 배웠던 거뭐 like도 있고 또 try도 있고 이렇죠. 됐습니까?
Hey, 그러니까 I hope to be an English teacher. Hey,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조금 이따 좀 얘기해주세요. 되게 쉽지만. 그 다음에 it is easy. 쉽다 그랬죠. 그렇죠? 뭐 하는 것은 to clean my room. 내방 청소하는 것은 쉽다. 그럼 이 it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to clean my room에 대한 얘기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they need cold water. 그들은 뭐가 필요하다? 차가운 물이 필요하대죠.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인데 뭐 하기 위한? To drink 언제? Right now. 지금 당장 마시기 위한 물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누가 마시기 위한 물이 필요하죠? 그들이 여기 they 되잖아. 맞습니까? 그들이 지금 당장 마시기 위한 물이 필요하대죠. 그렇죠? 무슨 시제에 필요하죠? 이두 가지를 자꾸 따지죠, 선생님이. 그렇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자꾸 뭔가를 계속 똑같이 하고 있어.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따라서 아직은 여러분들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저 정도 되는데 여러분 아직 뭐 영어 원어민이 아니니까 우리는 수나 시제를 신경 쓰는 언어 민족이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영어는 우리랑 다른 관습을 가지고 있죠. 수나 시제를 무지하게 따지는 관습을 가지고 있죠, 습관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거 자꾸 따지는 거예요. 쓸 때. 됐습니까? 좀 이따 그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often uses a computer. 그가 뭐 한다? 자주 사용한대죠. 뭐를 사용한답니까? 컴퓨터를 사용한대네요. 그렇죠? To do his homework. 그게 무슨 뜻으로 처리하면, 해석을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그는 자주 컴퓨터를 사용한다.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의 숙제를 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얘가 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만의 독특한 점이 있죠. 그렇죠. 이 문장의 to도가 무슨 용법이고 그게 명형 부 중에 뭔데? 그 중에서도 해보니까 아, 뭐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to도만의 독특한 점이 있었죠. 그의 숙제를 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게 뭘 나타내는 거니까 얘만의 이 to 부정사만의 독특한 점이 있었죠. 이 to 부정사만 어떻게 뭔가 변화를 줄 수가 있었죠. 됐습니까? 그럼 되돌아가서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무슨 용법이다.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그렇죠. 난 그거를 희망한다니까 얘는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인 거죠.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To be an English teacher란 대답 듣고 싶어. 당연히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o you hope? 무엇을 희망하니? To be an English teacher 되는 것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 it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이 it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가주어. 인칭 대명사 아니죠. 앞에 나왔던 거다. 자, 인칭 대명사, 우리가 일기 같은 거할 때, 선생님이 어떤 it에다가 밑줄을 걷고, 얘뭐 하는 놈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할 때, 이 it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이 it 앞을 쳐다보면, 그건 무슨 it이야? 인칭 대명사죠. 그렇죠? 그리고 뜻이 뭐다? 그것이죠, 그거.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it은, 이 it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어디를 봐야 돼요? 앞이 아니고 뒤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고, 미안. 얘를 보고 to clean my room을 보고 뭐라 그래요? 진주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이때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뭐라고 묻고 to clean my 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what is it이라고 묻죠. 그렇죠? 뭐가 뭐인 의문문이 탄생했어요?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 탄생했죠. 얘가 뭔 주어니까? 진주어니까. 그렇죠. What is easy? 뭐가 쉽니? To clean my room. 내방 청소하는 거.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공통점은 둘다 뭐처럼 쓰였다? 뭐처럼 쓰였다? 명사처럼 쓰였다. It으로 바꿔 쓸수 있다. 됐습니까? 하나는 목적어 하고 있고 하나는 주어를 하고 있는데 주어가 길어서 뒤로 간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아까, they need cold water to drink right now. 그들은 지금 당장 마실 차가운 물이 필요한 거죠. 아까 이거 두 가지를 따졌죠. 첫 번째 따져본 건 뭐였어요? 누가 드링크를 할지를 따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쳐다봤어요? 그 다음에 need를 쳐다봤죠. need 저렇게 생겼네? 이랬죠. 그러면, to drink right now를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예요? 일단, 여기에
콜드 워러가 있을 거고, 꾸미는 말 시작한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누가를 써야죠. 누가, 그들이, 그 다음에 얘쓱 쳐다보고 나서, 뭐할수 있는, can drink, water, 당연히 어디로 들어가겠어? 드링크 뒤로 들어가죠.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니까 여기 쓸 거는 뭐 또는 뭐, which 또는 that.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야, 관계부사야?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죠. 됐습니까? They need cold water that they can drink right now. 그들이 지금 당장 마실 수 있는 약간의, 아니, 뭐야, 차가운 물이 필요하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연히 무슨 적용법이에요?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고, 형용사적 용법 중에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는 또 다른 덩어리를 보고 뭐라 그런다? 관계사 절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여기에 드링크 뒤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게다가 요 뒤에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를 뭐할수 있는? 생략할 수 있는 무슨격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자주 컴퓨터를 사용한대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뭐처럼 쓰이는 거예요, 이건. 부사적이죠. 부사적이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여기 있듯이 뭐,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려고 뭐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 의도를 나타내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뭐 해서라고 해서 뭐 감정의 원인. 이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행복해 있는 거.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왜? To meet you 해서. 그럼 to meet you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Why are you happy라고 묻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둘데 없어서 여기 둔거 있죠? 둘데 없어서 여기 둔 무슨 제목법? 결과제목법. He grew up to be a doctor. 그는 자라서 뭐가 됐다? 의사가 됐다. 이런 거. 그쵸? 그 다음 마지막 다뤘던 게 뭐예요? 모델은 경우, 어찌어떤, difficult to solve. 뭐 하기 어려운? 풀기 어려운. hard to believe. 어찌어떤? 믿기 어려운. 이런 경우 있죠. 그 중에서 얘는 뭐뭐 하기 위하여고 의도를. 자, 이 경우만의 독특한 점이 바로 뭐였어요? 네? 이 경우에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만의 독특한 점은 바로 뭐였어요? 바꿔 쓸수 있다. 뭐? to do 앞에 뭘쓸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또는 so as를 쓸수 있다는 점이었죠. 그렇죠? 그럼 얘들을 쓰면 글씨를 더 쓰거나 말을 더 해야 돼서 귀찮긴 하지만 듣는 사람이나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써 있으면 무조건 무슨 뜻이다?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이니까 글을 읽는 사람이나 또는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를 써주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번엔 뭘쓸수 있다? In order 또는 so as를 쓸수 있단 말이죠. 둘다 쓰는 게 아니고 둘중 하나. In order to do his summer 예, 숙제를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그래서 it wasn't wise for you to follow his advice.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배운 문법상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적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어떻지가 않았다? 어떻지, it wasn't wise for you to follow his advice. 어떻지가 않았대요? 현명하지가 않았대죠. 그렇죠? 누가, 네가 뭐 하는 것은, 그렇죠? 그의 충고를 네가 따라가는, 따라하는 것은 현명하지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에 또 다른 버전이 존재합니까? 그렇죠? 뭐로 시작하는 문장입니까? You weren't wise. 너는 현명하지가 않았다. 뭐 해서? To follow his advice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너는 현명하지 않았다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for you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다? Of you라고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I don't know what saying to her. 무슨 얘기하고 싶냐? 일단은 모르겠다고 얘기했죠. 내가 모르겠다. 그렇죠? 뭘 모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쵸, 그럼 당연히 what saying이 아니고 너무 뻔하죠. 뭡니까? What to say to her죠. What to say to her.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무슨 얘기 하겠어요? 분명히 내가 what to say를 다른 표현 방법으로 바꿔봐라 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 할 때도 또 이걸 따지죠. 누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야. 그렇죠? 내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만 할지를, 내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만 할지를 모르겠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죠? 맞습니까? I don't know what to say to her. 그럼 그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pictures in the basement. 일단 대현아가 떴으니까 있다고 얘기한 거고, 뭐가 있다고 한 거야? 많은 그림들이 있다고 한 거죠. 그쵸? 그림들은 그림들인데 뭐 하기 위한 그림들이 있대요? 보기 위한 그림들이 있고 볼 그림들이 있대죠. 그쵸? 어디에? 베이스먼트가 뭔데? 뭐? 그렇죠. 지하실에는 볼만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까? C가 아니고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To see. 이거 바꿔야 되겠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가 볼만한 그림일까? 우리가 볼만한 그림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우리가 볼만한 그림들이 지하실에 많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가서 한번 보자. 우리 같이 가서 이말한 다음에 Let's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Why don't we? 이런 얘기 하겠죠. 같이 가서 한번 보자. 이런 얘기 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것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He is smart to enough 읽기도 힘드네. He is smart to enough understanding computers.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그가 어떻다? 충분히 똑똑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충분히 똑똑하다. 뭐할 만큼? 뭐할 만큼? 이해할 수 컴퓨터에 대해서 컴퓨터를 이해할 만큼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다가 넘어지면 큰일 난다. 그가 컴퓨터를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못 풀겠으면 이렇게 끊어서 써보자 여기다가 그는 충분히 똑똑하다. 뭐할 만큼 컴퓨터 이해할 만큼 이거 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는 충분히 똑똑합니다라는 얘기 하면 되겠죠. 그는 충분히 똑똑해요. He is smart enough. 뭐할 만큼 to understand compute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똑똑한 것이 뭐가 돼서 원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뭐할 수가 있다. 그렇죠. 컴퓨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컴퓨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컴퓨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봤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얘도 그거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기로 한 거. I don't know what to say to her. 난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누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말을 그녀에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What to say to her? What to say to her?의 또 다른 버전은 뭐예요? What I 이상한 거 썼네. What I 그럼 얘 한번 보면 되겠죠? 그렇죠? What I should say to her. I don't know what I should say to her.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밑줄 긋고 여기 밑에다가 갈로하고 뭐라고 쓸까? 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 I don't know what I should say to her 하고 똑같은 문장의 뜻이 뭐예요? 내가 그녀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지? 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렇죠? 내가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라고 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돼요? 무엇을 와 내가 말해야만 할까? I should how 끝에 뭐 하면 돼요?
하면 되죠. 이거 보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수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는 없다. 뭐는 why to do는 없어서 why to do로 표현해야 될 표현은 전부 다 뭐로밖에 할 수가 없다? 간접 의문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배웠었죠. 됐습니까? I don't know what I should say to her. I don't know what to say to 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pictures to see in the basement. 누가 볼 만한 그림이에요? 누가 볼 만한 그림?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해봅시다. 그쵸? 여기 pictures가 꾸밈을 받고 여기다 쏙 집어넣을 건데 달고 들어가요? 그냥 들어갈 예정이에요? 뭘 달고 들어갈 예정이에요? 아무것도 안 달고 그냥 들어갈 예정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see two pictures야? see pictures야? see the pictures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바로 해볼게요. many pictures는 pictures인데 뭐 쓸까? which 또는 뭐? that 쓰면 되겠죠. 왜? 안 달고 들어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which we can see 라고 해도 되겠죠. There are many pictures that we can see. 누가 뭐할수 있는? 우리가 볼수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다. In the basement, 지하실에는. 그래서 얘가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니까?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그렇죠? 뭐 주어를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다면, 주어를 추측해낼 수 있다면, 추측해낼 수가 없으면 좀 힘들고요. 누가 그 행동을 할지를 추측해낼 수 있다면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관계사 절로 바꿔 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He is smart enough to understand computers. 그가 충분히 똑똑한 게 원인에 대해서 뭐할 수도 있다? 컴퓨터에 대해서 이해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문장은 해석부터 하면 그가 어찌 똑똑하다? 매우 똑똑하다. 그래서 누가 컴퓨터를 이해할 수가 있어? 그가 컴퓨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는 매우 똑똑합니다. He is so smart. 그래서 that he 하고 나서 얘 한번 보고 됐습니까? is 한번 보고 뭐라고 쓸래? can understand computers 라고 쓰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물론 이것만 되는 건 아니라 했어. 뭐 because he is very smart, he can understand computers. He is very smart, so he can understand computers. 이런 것들도 다 되죠. 됐습니까? 예, 전에 수업했던 것도 기억들 나십니까? 예.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유형 같은 뜻이 되도록 여러분은 뭐 여기 지금 뻥뻥 비워놨는데요 왜 아예 안 풀었어? 도저히 모르겠더나. 오케이. 자, 무슨 얘기를 지금 결국 이두 문장이 같아야 된다고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She can't decide. 그녀가 뭐할 수가 없대. 결정을 못 내리겠지. Where she should go. 뭐를 결정 못 내리겠어. 그녀가 어디로 가야만 할지를 결정 못 내리지 못하겠대. 그치?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은 뭐예요? She can't decide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where she should go에다 밑줄 딱 꺼놓고 뭐라고 쓸래? 그래서 그녀가 나한테, 그녀가 아,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리겠으니까 나한테 와서, 혹시 나한테 와서 묻는다면 그녀가 나한테 뭐라고 물을까? 쌍따옴표하고 뭐라고 묻겠어? Where should I go? 그렇죠. Where should I go? 라고 직접 물었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직접 의문문이 된단 말이에요. Should I go? 했으니까. 됐습니까? 근데 she should go. 원래 묻는 말 만들려면 여기 가야 되는데, 어?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직접 의문문이 아니고 뭐 돼야 되네? 그래서 다시 이리로 온단 말이죠. Should she go가 she should go로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e hurried to catch the first train. 끊어읽기 자꾸 해보세요. 뭔가 보일 거예요. 그렇습니까? She hurried to catch the first train. 그녀가 뭐 했대요? 그렇죠. 아, 참, 참, 위가. 그래서 우리가 서둘렀죠.
To catch the first train. 무슨 뜻이야? 그렇죠. 첫 기차를 타기 위해서 서둘렀다 이 말.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뭐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무슨 형법?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정법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정법만의 독특한 점은 바로 뭐? 와이. We hurried in order to catch the first train. 이 문제의 의도가 뭔지 알겠습니까? 이 문제는 두 가지를 물어본 거죠. 첫 번째, 얘가 해석을 할 수 있냐? 첫 기차를 타기 위하여. 아, 의도를 나타낸 거네? 어, 근데 왜 칸이 이렇게 됐지? 됐습니까? 의도를 나타낸 경우에 in order to catch the first train 하기 위하여. 오케이, 지금 수민이 표정이 아 너무 어렵다 이런 표정이네요. 수민아! 수민아! 너무 어려워? 자, 이건 니들이 처음 봐서 그런 거야. 이런 문제를. 아,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다가 주사 맞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자꾸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아, 이거 그때 봤던 그거다. 알겠습니까? 예방접종하고 있는 거니까요. 뭐, 그, 요새 간염이 유행한다 그래서 간염 예방주사 저도 맞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만 맞고도 항체가 생성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저는 잘 안 생성이 안 돼갖고, 맞고 또 맞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예방접종 여러 번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항체가 안 생기니까. 여러분 풀어보면, 아, 이게 그 문제구나, 라고. 아, 이거 그거, 그때 그거구나. 하고 머릿속에 불이 딱 들어온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좀 짜릿한데. 자, 계속해서. I was too sleepy to keep opening my eyes. Keep은 누구처럼? 그러니까 저기 오픈이 좋다고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땠다? 내가 어땠다? 너? 예? Sleepy. 너무 졸렸대죠? 그렇죠? 뭐 하기에는? To keep opening my eyes 하기에는 내 눈을, 뭐, 내 눈을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는 거? 뜬 상태로 유지시키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뜰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수미 상태죠. I want to sleep it. 이렇게 지금도 약간 오고 있는데. 난 너무 졸렸다. 뭐 하기에는? 눈을 뜨고 있기에는. Keep doing 하면 어떤 상태를 계속 하다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근데 이게 되게 길어졌네. 그렇죠? 되게 길어졌어요. 게다가 저기 보니까 아이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너무 졸렸어. 그러면 누가 눈을 뜨고 있을 수가, 누가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뜨고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건 똑같은 표현은 나는 뭐 했다? 매우 졸렸다. 그래서 나는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다죠. 됐습니까? 그럼 나는 매우 졸렸어요. I was so sleepy. 그래서 that 당연히 내가 뜨고 있을 수 없는데 여기에 뭐 쓰기 전에 어디 한번 쳐다보라 그랬어. 여기 보라 그랬어. 그쵸? 그럼 여기 뭐 쓸래? Couldn't keep opening my eyes. 그치 성빈아? Can't. 알겠습니까? I was so sleepy that 그래서 I couldn't keep open my eyes.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다. 자, 투투용법은 투투용법의 특징은 뒤에 나오는 투두의 행동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인업 투두의 특징은 뒤에 나오는 투두의 행동을 한다 못한다? 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Kyo is so strong that he can stand the pain. 자, 여기에 stand의 뜻을 여러분들이 그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됐습니까? 만약에 stand가 서다란 뜻이면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는 게 어울려? stand가 서다란 뜻이면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는 게 어울려? 그렇죠. where가 어울리죠. 근데 stand 뒤에 the pain, 안만 길어봤자 the pain의 뜻은 고통이죠. 고통. 그렇죠.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생겼어? 물었어요.
그렇죠. 무엇을 이소? 그러면 여기 스탠드는 소다가 아니고요. 야, 얘가 고통이면 얘가 무슨 뜻도 될수 있을까? 그렇죠. 견디다 이 뜻이죠. 스탠드가 무슨 뜻도 있다? 견디다, 참다란 뜻도 있어요. 견디다, 참다, stand the pain, 고통을 참다. 얘는 서다가 아닙니다. 어쨌든 3단 변신은 스탠드의 3단 변신, 뭐 심심해서 하면 그렇죠. stand, stood, stood,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뭐 이건 여기서는 쓸 일은 없지만 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끊어읽게 보면 기호가 어떻다? 매우 strong, 튼튼하대죠. 기호는 매우 튼튼합니다. 대세 뜻이 뭐다? 그래서 그는 뭐할 수가 있다? 고통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so strong 부분이 뭐고? 원인이고, that he can stand the pain이 어떤 부분인데? 결과 부분인데, 이 원인 때문에 이 행동을 합니까? 못합니까? 하죠. 그러면, 이거 뭐 하란 얘기야, 이거? 뭐 아니면 뭐 쓰란 얘기야, 이거? to 아니면 enough to do 쓰란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to 쓸 내용이야. enough to do 쓸 내용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기호는 어찌 스트롱하다? 충분히 스트롱하다. 뭐할 만큼, 고통을 참을 만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기호는 충분히 강합니다. 기호는 충분히 강합니다. 라는 말씀 되겠죠? 그쵸? 기호는 충분히 강해요. 기호 is strong enough. 기호 is strong enough. 뭐할 만큼? to stand the pain 할 만큼. You is strong enough to stand the pain. 자, 각각의 문제가 뭘 의도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손도 못댄 친구들, 다시 잘 보시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냥 문제를 다시 복습한다는 것은 그냥 문제를 쳐다보란 얘기가 아니고, 아, 이게, 이 문제가 나한테 뭘 배웠는데, 우리가 앞에 쭉 배웠잖아요. 포커스 몇, 이러면서, 아, 이런 거 배워. 그럼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다, 이게. 이 문제가 나한테 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더 살펴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는 뭐, 칼질하긴 해요. 그렇죠? 뭐, 이거는 비교적 이런 서술형 문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먹을 뭔가를, 나에게 무엇을, 그것을 달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not 들어가? not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물음표 들어갑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단어 있죠? 이 something이야, anything이야? something이 돼야 되겠죠? 묻지도 않고 놔뒀으니까. 그래서 give me something.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뭐 하기 위한? to eat. 그래서 to eat은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인데? 형용사 용법인데 조심해야 될건 여기에 뭘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데 뭔가 먹다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면 되죠. 뭔가를 먹다가 뭐예요? eat something이죠.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죠. 됐습니까? 자, 누가 먹을 걸 달라고 한 거야? 내가 먹을 걸 달라고 했죠. 이거 왜 하는지 알죠? 됐습니까? 좀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장. 빗속에서 축구하는 것은 재밌다. 무엇은 빗속에서 축구하는 것? 아이고, 주어가 기네. 그거 하란 얘기죠. 그렇죠? 자, 언제 재밌대요? 언제 재밌, 지금 재밌다는 얘기죠. 그래서, it is interesting. 뭐 하는 거? to play soccer in the rain. 그래서 이 it을 보고 뭐라 그러고? 이 it을 보고 뭐라 그러고 가주어라 그러고 to play soccer in the rain을 보고 진주어라 그러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to play soccer in the rain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interesting?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 어순이 바뀌지 않죠? 그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이 문제는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꺼놓을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끊어있게 보면 그 영국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었대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 영국은 어떻다?
너무 어렵다. 그냥 이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금 바꿔봐. 우리가 익숙한 해석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여보세요? 예. 예. 아, 예, 지금 저희 안사람하고 좀, 지금 바빠갖고 얘기를 못 해봤는데, 얘기해보고, 늦어도 내일 가는 데가 바로, 예. 너무, 지금 제가 마치는 게 11시거든요. 예, 애들 가는 쪽으로, 예. 예, 그럼 제가 일단 그 최대한 빨리 입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가 좀더 문제를 풀기에 적합한 해석으로 바꿔봅니다. 그 연극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할수 없었다는 얘기는 결국 그 연극은 어떻단 얘기야? 너무 어렵단 얘기죠. 뭐 하기에는? 이해하기에는? 이거 만들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얘가 저기 지금 밑줄 긋고 동그라미 쳐놨죠. 그렇죠? 맞습니까? 왜 저기다 밑줄 긋고 동그라미 쳤을까?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the play was 칸이 이렇게 돼 있네. Too hard. The play was too hard. 너무 어려운 거죠. 뭐 하기에는 to understand 하기에는. 자, 여러분들이 이 3번 문장 있죠? 이 3번 문장은 아까 선생님이, 아,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이거 좀 어려운 거야. 그래도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걸 연습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연극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분위기상 누가 이해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이해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내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나에게 먹을 걸좀 달라 그랬어. 그렇죠? Give me something to eat. 누가 먹을 거예요? 내가 먹을 거죠. 그렇죠? 그러면 give me 여기 다 쓰기 그러니까 something부터만 쓸게요. Give me 앞에 있고요. Give me something.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꾸미는 말 시작할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누가 먹을 거니까? 내가 먹을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무슨 문이니까? 명령문이니까 당연히 can eat이고요. Something이 달고 들어가요? 걍 들어가요? 걍 들어가죠? it 뒤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그렇죠? which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선행사가 뭐니까? something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which는 안 되고 that만 되는데 얘가 들어갈 자리가 여기죠? I can eat something. 그렇죠? 그 말은 이 that에다가 뭐할수 있다? 왜? 이 that은 무슨 격이기 때문에? 여기 있기 때문에 something I can eat. 여기에다가 만약에 it을 딱 쓰면 이 it을 보고 뭐라 그래요? 좀비라 그러고 없애야 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give me something to eat and give me something that I can eat. 뭐 바꿨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얘가 무슨 정용법이기 때문에 형용사적 용법이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play was too hard to understand. 누가 뭐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이해 못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먼저 해석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연극이 어땠다? 그렇죠. 매우 어려웠다. 그 다음 할 말은 뭐? 그 다음 해야 될 우리말은 뭐? 그래서 누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조심해야 될게 하나 들어있죠. 됐습니까? 자, 그럼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The play was 매우 어려웠다. So hard. 그래서 that 누가 I 쓰기 전에 한번 봐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couldn't understand it. 그렇죠? 내가 무엇을 이해할 수 없었단 얘기야. 그 연극을 이해할 수 없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문장을 뭐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I couldn't understand 이러면 의미가 완벽합니까? 그렇죠?
나 이해할 수가 없었어 하면 무슨 어가 있어야 되는데 understand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it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써줘야지 올바른 같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얘를 왜 했지? 꾸미는 말 아닌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2차적으로 만나게 될 문제의 1차적인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두 번째 시험에서, 2차 시험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아, 내가 뭘 배웠더니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를 배우는 거하고 문제를 푸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른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내가 배웠던 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아, 이거 한번 봤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같은 내용들을, 아, 이거 내가 그때 봤던 거 내가 틀렸었는데 그거 몰라서 틀렸는데 이번에 맞춰야지 라는 생각으로 풀어주시면 더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뭐 그 오제 해안에게 좀 말아서 오늘 일부러 시험을 안 쳤어요. 그렇습니까? 오제 다음 시간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해서 내주시고요. 네, 빨리 갔다 오세요. I'm Lucy Hunter. 조상이 사냥꾼이었나봐요. 이걸 보고 무슨 네임이라 그럽니까? 우리로 치면 이게 하에 해당되는 거야? 수민에 해당되는 거야? 수민에 해당되는 거죠. 소 이름이고, 그 다음에 헌터가 family name이죠. family name. 이걸 보고는 given name 또는 first name이라 합니다. 부모님들이 주는 이름이죠. 그 다음에 얘는 원래 가족들이 다 이 이름이기 때문에 얘를 보고 family name, 우리말로 성이라고 하죠. 근데 성이 헌터인 걸로 봐서 조상이 사냥꾼이었나요? Hi, I'm Lucy and I live. 계속해서 이 녀석과 이 녀석, 자기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는 게 현재 시점이다. 그 다음에 어디에 할 때 in London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그쵸,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슨 시제? 현재 완료, 현재 과거 중에 당연히 단순 과거 시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휴가 가다라는 거 외워야 됐었죠. 일단 기본 형태는 go on a vacation 였죠. 근데 과거니까 went on a vacation 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 how long에 대한 대답인데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이 표현용으로 어떻게 됐었더라? for 3 days. 그래서 last week my family went on a vacation for 3 weeks 이렇게 표현하죠. Last week my family went on a vacation for 3 days. Last week my family went on vacation for 3 days. 그래서 이번에 아까는 3일 동안, 이번엔 여행 동안인데 이번에는 아까는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인데 이번에 어떤 것 동안이죠? 그렇죠? 어떤 것 동안이고 거기에 어울리는 걸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일기에 간단한 그림을 그렸다. 시제가 과거에 한 행동이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이건 누가고 얘는 어디에죠, 어디에. 그 다음에 얘는 무엇을이고 그 다음에 얘가 했다니까 I, 여기에 이런 식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여행 동안이란 표현이니까 During our trip, I made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During the trip, during the trip이라고 했나? During our trip, I made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During the trip. During our trip, I made a simple drawings 하죠. I made, 참 복수형이니까 I made simple drawings 어디다가 on my journal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During our trip, I made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개를 그렸으니까 이와 같이 복수형 했고요. In my journal, 내 일기장에. 그 다음에 이 문장 중요했었죠. 그렇죠? 그것은 뭐였다? 그것은 뭐였다? 좋은 방법이었다. 방법은 방법인데 뭐 하기 위한?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한.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형을 보기 때문에 중요했었죠. 그 다음에 뭐, It was a great way 이랬었나요? It was a great way. 그 다음에 이게 포착하다라는 동사가 뭐였어요? capture죠. capture,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이렇게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이런 표현이 들어있죠. That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So that was a great way. 아주 훌륭한 방법이었다. 뭐 하기 위한?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하기 위한.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지난 시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살펴볼 차례네요. 랩핑을 했지. 오케이. 그래서 이쪽부터 봐야죠. 그래서 8월 5일이고요. 영어로 날짜를 어떻게 쓰는지 일기장에 날짜 쓰는 것도 종종 물어보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드디어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장소 들중 하나인 스톤헨지에, 이거 엄청나게 길지만 이거 동격으로 표시해야겠죠. 이거 동격 뭐인 뭐 이렇게 표현해서 뭐인 뭐, 그러니까 분명히 쉼표가 있을 거고요. 뭐인 스톤헨지에 뭐 했다? 발을 들여놨다. 발을 들여놨다 시제가 당연히 뭐겠다? 단순 과거 시제겠죠. 일기장 속에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시험 문제 나올 거 중에 하나는 뭐냐? 자, 여기에 이런 표현 하는 거 있죠? 이런 표현. 그쵸? 이런 표현 할때 당연히 뭘쓸 수밖에 없고, one of를 쓸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one of 뒤에는 반드시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가사의, 그리고 요거 뭐또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최상급이라고죠. 그렇죠? 그럼 최상급은 뭘 좋아하죠? 저를 좋아하죠. 그래서 one of the, 이걸 보고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뭐라고 익혀둬야 되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됐습니다. one of the 최상급 뒤에 무슨 명사? 복수명사 이런 표현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 들여놓다라는 어휘도 중요하죠. 발을 들여놓다가 뭐였어요? set foot이었죠. set foot 맞습니까? 선생님 한번 잘못 매긴 적 있는 것 같아요. set foot. set foot이 발을 들여놓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set의 3단면시는 알아두면 되겠죠. set의 3단면시는 뭐니까? set이니까 몇 번째 set을 쓰면 된다? 두 번째 set을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런던에 있는 우리 집에서 차로 2시간을 달린 후에 우리는 마침내 스톤헨지에 도착했다. 오케이. 그래서 런던에 있는 우리 집에서 어떻게 차로 얼마 동안 2시간을 간 다음에,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뭐뭐 한 다음에니까 이 덩어리를 끌고 있는 말은 after겠죠. 그쵸? 맞습니까? 왜? 누구는, 우리는, 마침내, 어디에. 자, 도착하다라는 표현은 예로 시작하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예로 쓰는 단어를 쓸 수도 있죠. 그쵸? 도착하다 뭐도 있고, arrive도 있고, reach도 있는데, reach 구미야, reach in 구미야. 그렇죠. 근데 똑같은 표현은 arrive를 쓰면 arrive in 구미라 했죠. 됐습니까? 여기는 arrive니까 여기에 stone henge에 할때 stone henge라는 단어 앞에 어떤 전치사를 붙여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뭐한 다음에 2시간 동안 차를 달린 후에. 이 표현은 좀뭐 방법이 좀 많습니다. 요 부분 표현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문장의 특징, 7번 문장의 특징, 원형으로 둘러서 있는 거대한 돌들을 보는 것은 그저 놀랐다. 자, 7번 문장의 특징은 뭘 써야 됩니까? 가주어, 진주어를 써야 될 거죠. 주어가 여기까지 이렇게 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시제다? 계속해서 과거의 소회죠. 과거의 어떤 감상이니까 계속해서 시제는 과거입니다. 오케이, 원형으로 둘러서 있는 거대한 돌들을 보는 것. 그렇습니까? 원형으로 둘러싼 거대한 돌들을 보는 것은 안만 길어봤자 어떤 행동이니까 단수 취급해, 복수 취급해, 단수 취급하죠.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올라왔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궁금증이 생겼네요. 그렇죠. 방법이 궁금해서 이렇게 묻고 있네요. 어떻게, 누가 저 거대한 돌들이 어디, 언제, 수천 년 전에, 어디에, 거기에 뭐 했었을까? 도달했을까? 도착했을까? 그니까 돌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수천 년 전이니까, 수천 년 전이면 테크놀로지가 디벨롭드 됐겠어? 안 됐겠어? 안 됐겠죠? 기술이 발달 안 됐겠죠? 근데 거대한 돌들이 수천 년 전에 여기 왔다니까, 와, 이 사람 대단하다. 그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었을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것들은 무엇 때문에 존재했던 것일까? 그것들 뭐 대신 왔어요? 아니, 뭐 대신 왔냐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10번 문장의 특징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말하기입니까? 나는 스톤헨지가 오랫동안 불렀는데 의견 말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뭐 만세? 독립 만세죠, 이거. 그쵸? 나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 이런 문장이죠. 의견 말하기. 그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Augustive. 자, 얘는 원래 원칙은 어떻게 읽는다라는 거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얘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한다라는 거 얘기할 거고요. At last we set foot at Stonehenge,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on earth. 오케이, 그래서 at las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죠? 뭐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그다음에 we set foot, 뭐 set foot 자체도 그렇고 set은 왜이 꼬라지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전치사 못 써야 된다. 이런 것도 하겠죠. 그 다음에 one of the는 얘랑 이렇게 요 부분이랑 서로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on earth. 지구상에서 할땐 전치사 요거 쓰죠. 됐습니다. 뭐 around the world 해도 뭐 비슷한 뜻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around the world on earth. 이 표현 자체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셔야 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쉼표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after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렇게 표현했네요. After a 2-hour drive from our home in London. 자, 여기서는 얘랑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거. 여기 좀할 말이 좀 많이 있네요. 근데 2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하면 왜안 되는지 2 hours 하면 왜안 되는지 그렇습니까? 왜 이게 맞는지 그렇습니까? Drive from our home to home in London after a 2가 있는데 왜 앞에 all까? 여러분도 a 2 book 본적 있어요? a 2 book 본적 있어? 뭐본적 있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지? A 2-hour drive에 대한 얘기. 왜 여기는 A 2북 이런 거 존재할 수? A라고 얘기했다가 2라고 얘기했다가 북이라고 얘기했다가 뭐 이런 거 존재할 수가 없는데 얘는 왜 되지? 왜 되는 걸까? 이런 거. 맞습니다. We finally got to 대신 쓸수 있는 표현이 뭐냐? 맞습니까? Got to 대신 쓸수 있는 표현이 뭐냐? We finally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Stonehenge. 그 다음에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하고 있네요. 뭐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녀석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The ring of huge stones. 뭐 얘에 대한 얘기 당연히 할 거고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 다음에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here thousands of years ago? 이렇게 끊으면 되겠죠? How did those huge stones? Those huge stones 안만 길어봤자 뭔지 이런 얘기 하겠죠?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here? 대어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하면서 전에 뭐 얘기하냐? 뭐랑 비교해 본적 있냐? 뭐, thousands of 하고 그 다음에 3000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라고 둘을 비교해서 뭐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니까 그 다음에 what were they for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위한 거 they에 대한 얘기 하겠죠. what were they for I guess I think 똑같은 뜻이죠. I guess I think Stonehenge will remain a mystery for a long time. 오케이, 뭐 여기에 대한 얘기 다써 있고요. 그다음에 for a long time 이라는 표현은 통째로 뭐 on earth처럼
for a long time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표현이죠, 통째로.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at last 무슨 뜻이고 마침내. 아참 이거부터 해야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읽는 게 원래 원칙이다. August 5th라고 읽는 게 원칙이지만 뭐라고 읽을 수도 있다. August 5라고 읽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8월 5일 날쓴 거고요. At last, finally 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셋은 몇 번째 녀석이에요? 몇 번째 녀석이에요? 셋의 3단면식 뭔데? 이제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녀석이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다라는 얘기 한 거예요, 방금? 과거 시제다. 그 다음에 set to 세트 뜻은 뭐다? 그쵸? 그쵸. 그럼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set to 대신 쓸수 있는 건 뭐다? We arrived at 또는 여기 at 대신에 뭘 쓰면 to를 쓰고 싶으면 got at 대신에 we got to Stonehenge 하든지 we arrived at Stonehenge 하든지 set foot at Stonehenge 하든지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됐습니까? set 이거는 선생님 왜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set foot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냐 알맞은 거 골라라 됐습니까? Okay, we said arrived at Stonehenge. We got to Stonehenge.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쉼표를 보고 뭐라 그래요? 다른 쉼표랑 좀 다르죠? 이런 애를 보고 뭐에 쉼표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쉬어가는 거랍니까? 그건 다른 쉼표들이고요. 얘는 다른 쉼표는 그런 쉬어가는 쉼표가 아니고 뭐? 동격이라서 뭐라고 해석한다? 뭐뭐뭐뭐 in 뭐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전 지구상에서 가장 신기한 장소들 중 하나 in 스톤헨지에 도착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 뭐뭐 in 뭐. 됐습니까? 이쪽은 내 친구 제임스예요. 라는 표현 어떻게 해요? This is my friend 쉼표 제임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my friend하고 제임스가 어떤 사람이야?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런 거뭐 동격이라고 합니다. 이거 안, 여기 쉼표 안 하면 틀려요. 그렇습니까? We set for that Stonehenge 쉼표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on earth. 그렇습니까? 그럼 그 얘기 하겠죠. One of 뒤에는 반드시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꼭 와야 된다. one of가 붙었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할수 있다는 얘기야? one of가 붙었다는 얘기는 그 뒤에 올 명사를 뭐할수 있다는 얘기야? 셀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one of my water.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셀수 있는데, 당연히 one of를 썼으니까 뭐뭐 둘중 하나라고 해야 되겠죠. 반드시 여기에 진짜 치사하게 여기 S 싹 찍어놓고 만약 틀렸냐 하면 틀렸다는 것을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맨날 나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를 보고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의 해석은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라는 해석이다.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됐습니까? 가장 미스테리한 장소들 중 하나. 됐습니까? 되게 치사하게 S 지워놓고 맞냐 틀렸냐에 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은 뭘 좋아한다? 그거를 좋아하죠. Most mysterious. 자, mysterious하고 mystery하고 비교해 보면 뭐 이거 잘 아시죠? 아이고, NY로 써야 돼. mystery는 무슨 시고, 명사시고, mysterious는 뭐다? 형용사니까, 형용사나 부사는 비교급 또는 최상급이 존재하죠. 그렇습니까? 뭐 most mystery. 그러니까 뭐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형용사 형태가 와야지 비교급이든 최상급이든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명사냐 형용사냐 미스테리스는 틀리다는 거. 미스테리어스 해야지 어떤 시가 되는 거고 most mysterious 해야지 가장 신비스러운.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지구상에서라는 표현 어떻게 할수 있다? On Earth. 인터넷으로가 뭐예요? 인터넷으로. On the 인터넷이죠. 그렇죠?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 아시죠? 지구상에서 on earth, around the world 이런 표현들. 자, 그 다음 부분 After a 2-hour drive from our home in London에서 그냥 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얘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내가 설명한 적 있냐라고 하면, 이런 거두개 비교한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장문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12살입니다. 는 영어로 어떻게 해요? She is 12 years old였죠. She is 12 years old. 그쵸? 근데 그녀는 12살짜리 소녀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고 했더라? She is a. 이 어는 좀 이따 쓰게 될뭐 때문에 쓰는 거야? 걸 때문에 쓰는 거죠. 걸이니까 단수야, 복수야, 당연히 단수죠. 그 다음에 여기 쓸 단어의 형태로 뗀다. She is a 12 year old. 이렇게 쓴다고 얘기한 적 있죠. She is a 12 year old girl. 그리고 조심해야 될게 바로 뭐다? 여기다가 이거 쓰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자, 여기에 특징은 이런 것들을 다 써놓는 거죠. 대시, 짧은 대시를.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했냐? 이게 뭐기 때문에 12살 먹은이란 무슨 씨 덩어리 됐기 때문에 이게 한 단어야, 한 단어. 12살 먹은이란 한 단어야. 무슨 씨, 어떤 씨된 단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를 꾸며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한 단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긴 절대로 복수형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12, 이게 대시로 묶여 있을 때는 어떤 소녀, 12살 먹은 소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시로 묶여 있을 때는 앞에 어우 10이나 있으면 이거 복수형 써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둘을 그러면 거기 돌아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어는 누구 때문에 온 거야? 이 어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얘 때문에 온 거죠. 그렇죠? 이 드라이브는 동사가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까? 차 타고 가는 것이 뜻이죠. 차 타고 가는 거. 그렇죠? 차 타고 이동하는 것이 뜻이죠. 차 타고 이동하는 것은 이동하는 것인데 얼마나 오랫동안? 2시간 동안 차 타고 이동하는 것한 번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on은 드라이브 때문에 온 거고, 2hour는 뭐를 꾸며주는데, 2시간 동안 차 타기라고 하면 되겠죠. 영어스럽게 하면. 그니까, 그래서 얘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2가 있다고 해도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한 단어기 때문에 여기 절대로 이거 쓰면 안 된다. 그니까, 시험 문제 나와요. 무술적 S 쪽 붙여놓고. 아니면 여기 대시 없애고, 맞냐 틀렸냐. 여기 대시 없으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2시간짜리 차 타기. 됐습니까? 이걸 이 부분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한 번의 2시간 차 타기가 끝난 후에 이런 뜻이에요. After a 2-hour drive. 아까 전에 she is 이거하고 똑같죠? She is a 12-year-old girl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after a 2-hour drive. 그 다음에 이제 from부터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차 타기는 차 타기인데 어디로부터의 차 타기? From our home in London. 런던에 있는 우리 집으로부터의 2시간 동안의 차 타기 후에 after a 2-hour 얘는 막 문제 낼수 있는 여러분 조금 막 머릿속에 막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일단 어떤 것 다음에 자 여기에 너무 많이 쓰는 거 있죠. 너무 많이 쓰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만들어봤자 이 시간에 after it 그 다음에 그리고 차 타기 다음에 차 타기는 차 타기 어떤 차 타기 2시간 동안에 차 타기 한번 다음에 어디서 출발한 건데 여기 누구는 이렇게 뭐 예를 받으면 장난칠 수 있고 누구식 좀 예를 없앨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전수가 뭐 들어가는지 출발을 어디서 했어 이 집에서 했고 지금 집인데 어디 있는지 없어요 런던에 있는 집에서 했고 됐습니까? From our home in Lond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finally got to. 그래서 got to 대신 쓸수 있는 것은 we finally
arrived at Stonehenge. 이 말이죠. set foot at 또 같은 뜻이죠. set foot을 썼을 때는 Stonehenge 앞에 where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set foot at Stonehenge라고 해줘야 됩니다. 좀 비슷한 뜻의 단어가 자꾸 나와. arrive, get to. 그렇습니까? set foot, 이런 말들. 좀 비슷비슷한 의미들을 갖고 있죠. finally. finally는 마침내니까, actually, 뭐, at last를 쓸 수는 있는데, at last의 위치는 여기는 좀 어색하기 때문에. finally 대신에 at last를 쓸것 같으면, at last, we got to Stonehenge.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finally하고 at last하고 같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마침내 Stonehenge에 도착했다. 그 다음에 It was just amazing.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는 여기 써있다시피 가짜 주어죠. 얘 누구 대신 왔니를 이쪽 쳐다보면 비인칭 주어고 얘를 쳐다보면 아 여기 있네 이거죠 진짜 주어. To see the ring of the huge stones 한 것은 그래서 얘는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돌들로 된 고리를 쳐다보는 것이죠.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하는 것은 was just amazing. 어땠었다? 놀라웠었다. 자, 그러면 amazing에 대한 얘기는 뻔하죠? 그쵸? amazing의 뜻은, 일단 amaze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데? 놀라게 하다죠? 그쵸? 그럼 얘가 이제 형용사가 될수 있는 방법은 ing 붙이는 방법도 있고, ed형도 있는데, ed형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된 이란 뜻이죠. 그쵸? 근데 바라보는 것이 놀라게 만듭니까? 바라보는 것이 깜짝 놀랍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amazing인데 똑같은 표현을 이 똑같은 문장은 만약에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를 I로 해도 똑같은 문장이 될수 있죠. I로 시작해서. 그쵸? 그럼 I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뭐 했다? 나는 그냥 놀랐다 해도 되죠. 난 그냥 놀랐어요. 이 문장 똑같은 문장.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놀랐어요. I was just amazed. Amazed는 뭐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까? 뭐를 나타내는 형용사냐고. 사람의 기분을 얘기한, 감정을 얘기한 형용사죠. I was just amazed. 뭐 했기 때문에?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했대죠. 자, 선생님이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썼죠. 그쵸? 근데 얘는 무슨 제용법이야?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명사제용법이죠. 근데 똑같은 표현은 어떻게 해도 할수 있는데, I was just amazed도 할 수도 있고, I was just amazed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했을 때, 이번에는 뭐를 설명하는,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무슨 용법으로 바뀌었어? 부사제용법으로 바뀌었죠. 됐습니까? 똑같은 문장을 I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가주어 진주어고요. amazing을 써야 되는 이유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치사하게 여기를 t만 딱 바꿔도 얘는 ed로 바꿔야 되겠죠. 됐습니까? I was just amazed. It was just amaz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방법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How did those Houstons get there? Thousands of years ago. 그래서 방법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get there 할수 있었을까?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었을까? 누가 도달할 수 있었을까? 저 거대한 분들이. 한번 길어봤자 데이, 뭐. 근데 시제가 과거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자, 대여에 대한 얘기. 대여는 뭐 대신 왔어요?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o Stonehenge 대신 왔죠? How did they get to Stonehenge? 그렇습니까? 저 거대한 돌들이 어떻게 도달할 수 있었을까? Stonehenge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었을까?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o Stonehenge? Thousands of years ago.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수천 년 전에. 그렇습니까? 자, 수천 년 전에라고 한건 얘가 정확하게 몇천 년인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냥 대충, 한 2천, 3천, 뭐 이런 거죠. 애매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2천이나 3천은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2천, 3, 여기 3천 하라고 했어. 3천은 어떻게 한다? 3.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따져보면 얘가 숫자의 단위를 나타내는 거니까, 원칙상 가만 따져보면 얘가 숫자의 단위를 얘기하는 건데, 한 개야, 두 개야, 세 개야, 세 개죠. 복수죠. 그럼 얘를 써야만 될것 같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정확한 숫자일 때는 무슨 형태로 쓰지 않는다? 복수 형태로 쓰지 않는다. 근데 애매한 숫자일 때는 여기 뭘 쓴다? 그러면 수백이면 뭐야? 수백의 하고 싶으면 hundreds of라 하겠죠. hundreds of. 수천이니까 여기에 반드시 뭐 써야 된다? thousands of라고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thousands of years ago. 됐습니까? 자, 어쨌든 thousands years ago. ago 보니까 반갑죠? 그렇죠? thousands years ago.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웬에 대한 대답이지? 쿡 찍어요, 덩어리에요. 수천 년 전인데요. 이거 아니면 저건데, 이게 아니라 했으니까 저건가요? 얘기했죠. 2 days ago, 3 days ago. 이틀 전에, 3일 전에. 무슨 시제랑 밖에 같이 못 써? 단순 과거 시제밖에 못 쓰니까 여기에 꼬라지가 요렇게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How have those stones got there?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현재 완료 시제 따위로 쓰면 절대로 안 돼요. 됐습니까? How did they get there? Thousands of years ago. 수천 년 전에 거대한 돌들이 어떻게 스톤헨지에 도달할 수가 있었을까? 자, 스톤헨지 근처에는 거대한 돌이 없어요. 스톤헨지 근처에는 완전히 그냥 평야고 돌도 없고 그냥 흙이 많아요. 근데 저먼 곳에 돌을 엄청 멀리 동안 이동시켜서 이런, 지금 여기 중간 내용 좀 살짝 생략됐는데, 스톤헨지에 대한 팩트가. 주변에 거대한 돌이 없는데, 얘 여기만 거대한 돌들이 막 있으니까 당연히 그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각했겠죠. 이 돌이 도대체 무슨 돌일까? 그래서 돌의 성분을 막 조사해 봤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 돌의 성분이 이러이러이러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장소들을 쭉 조사를 해 봤겠죠. 그랬더니 엄청 멀리 있는 곳에 바위가 똑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겠어? 어우, 이 사람들이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먼 데서 돌을 끌고 왔구나. 그러니까 또 어떤 의문이 생기겠어? 뭐 차가 있어서, 트럭이 있어서, 기차가 있어서. 없죠? 어떻게 끌고 왔을까? 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at were they paid for? 그러니까, 자, 이 표현은, 요렇게 있으면,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을 것인가? 라고 물어볼 때, what, 뭐,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자기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렇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What am I for? 라고 질문할 때도 있죠. What am I for? 무슨 질문이야? 나는 왜 존재하는 걸까? 이 말고. What am I for? 됐습니까? 그거의 과거 시제 복수형 버전이죠. What were they for? 그러면 they에 대한 얘기, 뭔 얘기 하겠어요? they에 대한 얘기. 왜죠? 그쵸. 누가 데이의 뜻을 몰라서 물어봤겠어? 데이에 대한 얘기 뭐? Those huge stones. 좋았죠. 거대한 바위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일까? 됐습니까? What were the huge stones for? 됐습니까? 거대한 돌들의, 그러니까 지금 뭘 물어보는 거예요? 스톤헨지의 뭐? 스톤헨지의 목적이죠. 만들어진 뭐? 의도를 얘기하는 거죠. 뭐 때문에, 어떤 의도로 이걸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 스톤헨지가 만들어진 의도, 목적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 글을 읽고 알수 없는 것, 있는 것 그럴 때 알아야 되겠죠. 물어보고 답은 안 했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뒤에는 뭐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죠. I guess 다음에 겉만드는데 생략했고요. guess 대신에, guess 대신에 의견 얘기하는 거니까 think를 써도 똑같겠죠. 자신의 의견 말하기. I guess I think that 또는 이제 will remain. remain의 뜻은 뭐다? 남아있다라는 뜻이죠. 남겨져 있다. 무엇으로 남겨져 있다? 미스테리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스테리. 그러니까 이러한 내가 지금 몇 가지 질문을 했나 하면은 요 질문하고 요 질문을 했어. 스톤헨지에 대해서. 그렇죠?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here thousands of years ago?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 라고 또, What were they for? 뭐 때문에 존재했던 걸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이 문장을 보니까 과학자들이 쉽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할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스톤헨지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중이다? 연구하고 있지만 그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Will remain a mystery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미스테리로 남겨져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자, remain 나온 김에 얘 뭐로 바꿔도 똑같은 뜻일까? 스톤헨지가 뭐가 될 것이다, 미스테리가 될 것이다 이래도 되네. 그렇죠? 미스테리로 남겨져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나 스톤헨지가 미스테리가 될 겁니다 나 똑같죠? 그렇죠? 그럼 remain 되는 수준이 그렇죠? 뭐? 뭐래?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will be a mystery 해도 된다는 얘기죠. 미스테리가 될 것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좀 어려운 문법을 설명하기 위한 밑밥입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이 설명 왜 하는지 예를 보면 알걸요? 입니다. M.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I stayed at the hotel. I stayed calm. 자, 첫 번째 문제. I stayed at the hotel은 이렇게 끊고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이 stay의 뜻은 뭐예요? 머물다라는 뜻이죠. 나는 그 호텔에 머물렀다죠. 근데 I stayed calm은 뭔 뜻이야? I stayed calm은 뭔 뜻이야? 난 침착한 상태를 유지했다죠. 자, stayed에 무슨 시? 어떤 시가 오면 얘 뭐로 바꿔도 되지?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얘 뭐로 바꿔도 돼? 아, I was calm. 난 어땠다? 난 침착했다. 이거하고 같은 얘기잖아. 그쵸? 그럼 remain도 똑같아. 여기다 이렇게. I remained at the hotel. 난 그 호텔에 뭐에 있었다? 남아 있었다 뜻이죠, 이거. 그쵸? 근데 I remained calm 하면 나는 어떤 상태를 유지했다? 침착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얘 대신 뭐 쓰는데? 이것도 똑같은 뜻이죠. 뭐 이걸 나중에 좀, 이제 조금 더 학년 올라가면 여러분들 뭐, 2형식으로 쓸 수 있는 동사,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자, 이거를 보호라고 하면서 배운 적이 있어요, 보호. 그 얘기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remain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어쨌든 Stonehenge will be a mystery 해도 똑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스테리가 될 것이다나 미스테리로 남아 있을 것이다나 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lose is trying to 돌아가서 우리가 뭐에게 했나 다시 한번 보면요. 오케이 okay, 그래서 뭐 finally we가 뭐 했어요? we가 뭐 했어요? set foot 했죠? set foot Stonehenge야 set foot at Stonehenge야 set foot at Stonehenge였죠 set foot at Stonehenge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심표하고 뭐라 그래요? Stonehenge에 심표하고 one of the 이렇게 one of the most mysterious야 mysterious place야, places야, places 해야 되죠. 지구상에서가 뭐였더라? on earth. 이런 표현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영어스럽게 씁니다. 그쵸? 한 번에 두 시간짜리 차 탄 이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after a 2-hour 했으면 안 된다 했죠. 대시 써야 되고. after a 2-hour drive. 어디서 출발한? From our home, 어디에 있는? In London, 이렇게 되어있죠. From a 2-hour drive from our home, our house, 하여튼 뭐, in London, 한 다음에 심표하고, 그 다음에 we finally, 이번에 도착했다는 we finally got to snow,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we finally got to, 해도 되고, we finally arrived at,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it was just amazing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I was just amazed 왜
to see the ring of his stones. 그 다음에 방법을 묻고 있죠. 그것들이 어떻게 got there, get there 했을까요? 이러죠. 그래서 how did they get there? 이러죠. How did they get there? They는 뭐든지 왔다.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here? 이러죠. 그 다음에 언제 thousands of years ago. 이러죠. Thousands of years ago. 그 다음에 이 표현 짧지만 잘 알아둬야 되겠어요. What were they for? 그것들이 뭘 위해 존재했을까? What were they for? 원래는 어떻게 했었다? For what were they 였어. 뭘 위해서가 뭐예요? 뭘 위해서? For what이죠, 원래. 뭘 위해서? For what were they? 근데 for가 앞에 있으면 의문문은 좀 어색하죠. 그래서 for what were they 였는데 for를 뒤로 보내서 what were they for? 이런 어순이 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나는 추측한다 이런 얘기 하죠. I get, 언제 생각해? 현재 생각하니까 I guess도 아니고요. 현재의 자기의 의견, 이기스는 당시의 자신의 의견이니까 시제 현재 I guess that. 그 다음에 스톤헨지가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건 미래 시제니까 I guess that Stonehenge will remain a mystery. 여기엔 또 mysterious 쓰면 안됩니다. 이거는 명사 울자리죠. The Stonehenge will remain a mystery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그 다음 부분 Lucy's drawing tips. 오케이, 그래서 don't try to make a perfect drawing. 아, 여기 많이 차. 오케이, 루시의 그림 그리기 팁. 자, 이 팁은 충고란 뜻이죠. 충고. 그쵸? 충고란 뜻으로는 T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고 A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는데 특징은 T로 시작하는 단어는 셀 수가 있죠. 근데 A로 시작하는 그 단어는 셀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 얘기할. 그 다음에 이거 명령문이 돼요. 그쵸? 명령문. 시험삼아 해보지 마야. S지 마야. 이거. S지 마죠 이거. 그쵸? 시험삼아 해보지 마가 아니죠 분명히. S지 마죠. 노력하지 마란 얘기. 너무 S지 마죠. 그쵸? 그러면 누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되는데 뒤에 뭐가 오느냐 해서 이 뜻도 되고 저 뜻도 된다 이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몇 가지 생각은 충분할 것이다. 충분하다라는 표현 동사는 없죠. 충분하다라는 동사는 뭐 물론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한에는 없죠. 그렇죠? 대신에 충분하다는 없고 충분한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몇 가지 색이면 충분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마라라는 얘기는 너무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색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단순한 색으로 표현하라 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Lucy's drawing tips, 팁스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드로잉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n't try to make a perfect drawing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 하고 있고 perfect drawing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a few colors will be enough 하고 있죠. 뭐 여기에 대한 얘기 하겠죠. a few colors will be enough. 오케이, 그래서 드로잉에 대한 얘기 먼저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드로잉에 대한 얘기 뭔 얘기 할 것 같아요? 둘 중에 뭐냐 그 얘기겠지 뭐. 그렇죠? 둘 중에 뭐예요? 드로잉의 뜻은 그리는 중인도 되고 그리는 것도 되잖아. 여기서는 뭐예요? 그렇죠. 그리는 것을 위한 충고죠. 만약에 얘가 그리는 중인이 되면 얘가 뭐 할 수밖에 없어? 어떤 시니까 팁스를 뭐 해줄 수밖에 없어? 꾸며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충고가 그리고 있습니까? 충고인데 막 그림을 그리고 있어. 말이 됩니까? 아니죠. 얘는 또 다른 버전이 뭐냐 하면 뭐기 때문에 tips for Lucy's, 여기 Lucy's는 쓰고요. Lucy's tips for drawing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쵸? 그럼 Lucy의 뭐 하는 것을 위한 충고, 그리는 것을 위한 충고하고 똑같죠. 그쵸?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다, 동명사다. 동명사란 말이죠. 그리고 있는 충고가 어딨어? 그리는 것을 위한, 그림 그리는 것을 위한 충고죠. 이거는 singing room하고 똑같은 거야. singing bird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죠. Singing room 하면 뭐 하는 것을 위한 방? 노래 부르는 것을 위한 방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동명사란 말이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이 있나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안 되죠. 그런 것들은. 맞습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뭐다? 동명사다. 맞습니다. Lucy's drawing tips. 그리는 것을 위한 충고들. 루시가 해주는, 얘가 루시 헌터였죠? 이름이 아마? 그쵸? 루시, 일기 쓰면서 마지막에 뭐 이런 거 했네요. 그 다음에, 팁스에 대한 얘기. 팁이란 단어부터 보면, 팁의 뜻은 뭔데? 팁의 뜻은 뭔데? 충고. 이런 뜻이죠? 그쵸? 그러면, 똑같은 뜻으로 뭐가 있는데? 똑같은 뜻으로 뭐가 있는데 스펠링은 끝에 뭐예요? 그렇죠. 얘는 셀 수가 없죠. 그렇습니까? 얘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충고 한마디란 표현을 어드바이스를 쓰고 싶으면 a piece of advice라 해줘. a piece of advice. 충고 한마디만 give me a piece of advice 이렇게 해줘. 하지만 똑같은 표현이 팁은 뭐할 수가 있는 명사다? 셀 수가 있는 명사다. 얘가 몇 가지 충고를 해줬어요? 얘가 몇 가지 충고를 해줍니까? 그 밑에 보니까 두 가지 충고를 하니까 팁이겠어요? 팁스겠어요? 팁스 해야 된단 말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충고라는 단어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밑에 나와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ry의 뜻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는 try의 뜻이 뭐다? S단데 앞에 don't가 있으니까 시도해보지 마야, S지 마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50개까지. 자, 그래서 얘는 무슨 제어법이다? 이 아니란 말이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투부 정사의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를 물어보면 거의 다 해석 가지고 합니다. 그럼 이거 해석하면 애쓰지 마라. 뭐 하기 위하여? 원더가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이거 뭐 하기 위하여니까 이거 부사용법이구나. 자,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이시죠, 이. 그거 애쓰지 마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명사제어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수업했나요, 학교에서? 수업했어? 수업할 때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던데. 기억이 안 나네. 와, 해줬어, 안 해줬어? 쌤. 응? 응? 해줬어, 안 했어? 확실해? 모르죠, 지금. 해줬어, 안 했어. 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이거를 부사적이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나는 명사제어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맞고요, 원래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굳이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게 혹시 부사제어법이라고 하신다면 학교 선생님 얘기대로 익혀 주세요. 그렇습니까? 뭐 여러분들 지금 손 번쩍 선생님 명사처럼 쓰인 겁니까? 부사처럼 쓰인 겁니까? 사람은 여기에 없어 보이네요. 물어볼 거야, 한번? 절대 안 하죠. 물어볼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느 수준까지 알아두면, try 뒤에 to do가 오면 이 뜻이 된다. 라는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F는 비교란 뜻이라 했죠. try 뒤에 doing이 오면 시험 삼아 해보다. 여기서는 완벽한 그림 그리려고 애쓰지 마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드로잉도 얘랑 똑같은 동명사죠. 완벽한 그림이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 어퓨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부터 시작하겠죠. 어퓨 뒤에는 복수형 온다는 얘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표정은 뭐? 어떤 표정? 긍정적이죠. 내 안에 not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죠. 그래서 몇 개. 의미는 뭐로 바꿔 써도 똑같다. some colors 해도 의미는 똑같죠. 근데 some은 문법적으로 좀 다르죠. some이나 any는
some이나 any 뒤에는 셀 수 있으면 복수형,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지만 a few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것에 복수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few의 뜻이 개수란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거랑 비교하는 게 만약에 few를 쓰면 얘는 몇 개의 생각이, 몇 개의 색깔이면 충분하지가 않을 거야 라고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few는 내 안에 뭐 들어있기 때문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가 없는 대신 not이 들어있죠. 어쨌든 여기 a few 뒤에는 자 가만 보니까 뭔가 반복되고 있어.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였죠. a few 뒤에도 복수명사죠. 치사하게 이거 없애놓고 맞냐 틀렸냐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아까도 마찬가지 places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부분 위에 놓고 이렇게 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여러분 점점 쌓입니다도 복습하세요. 사람은 많아져. 시험을 쳐야 하죠. 수고하셨습니다.